오늘 차량은 SM7 13 SM3 14년식입니다. 가솔린 차량이고요. 차량 오늘 지금 테스트 장착 전에 테스트 중에 한번 하러 나왔습니다. 조합 장착 미니멀을 할지 그거는 들어가서 다시 상담을 통해서 한번 더 보고요. 속중이 일단은 좀 많이 떨어지고요. 고객님 말씀으로는 기아 변속 시에 그 웅 하는 소리가 싫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밟고 다니신 분인 것 같습니다. 출퇴근용으로 새 거 차를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고속 주행 시 엑셀레이터를 거의 풀로 다 밟아도 가속되는 게 상당히 좀 느리고요.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출퇴근용으로 속도를 많이 안 밟고 다니신다 그러면 타는 데 무리는 없는데 제가 잠깐 상담하고 나와서 지금 테스트 중에 본 결과로는 고객님이 좀 밟을 때 좀 밟는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유턴하고 한번 타볼게요. 뭐 집에 있는 티볼리 차량이 20년식인데 경유 차량인데 그거는 소리가 안 난다.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대부분은 보편적으로는 가솔린하고 경유 차량일 때 사실은 변속 구간에서 소음이 심한 거는 경유차가 좀 더 심하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고객님은 저속보다는 좀 밟고 다니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고 지금 RPM 기아 변속 시 RPM은 한 2000 조금 넘어서 변속이 되고 있는데요. 변속 충격도 없고 그래도 그냥 무난히 흘러가거든요. 한 80 구간 전까지 90km 구간 전까지는 탄력주행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. 이 정도는 원래는 탄력주행도 경유차량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요. 일단은 이 고객님의 의견을 수렴하고 들어가서 또 조금 더 상담을 나눈 다음에 작업 방향은 어떻게 잡을지를 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 거고요. 좀 어떻게 보면 다른 휘발유 차량에 비해서 민첩성이 좀 떨어진다? 그런 느낌이 나니까 고객님도 아마 좀 밟아서 좀 속도를 붙이다 보니까 좀 깝깝하다. 올 3월 달에 중고로 세컨 차로 구입하셨다고 하시는데 들어가서 상담을 조금 더 해보고요. 고객님하고 결정을 해서 어떻게 장착할 것인지를 한번 미팅을 통해서 결정하고 장착 완료 후에 또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3고요. 이 차량 흡기에는 다른 게 좀 돼 있다고 하셔서 일단 저희 고스트알파 배기 6장 장착했습니다. 배기 고스트알파 배기 여기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장착했는데요. 제가 테스트 주행 후에 고객님이 타보시고 또 어떻게 변했는지는 고객님한테 리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차량 SM3 14년식 지금 뭐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기 6장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갑니다. 고스트알파 배기 6장 장착했고요.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춤형 장착을 한다라는 게 저희 슬로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 차량을 보내고 올게요.
조금만 밟아도 가속발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지금 1600cc 정도 되는 거 보다 보니까 지금 6장만 먼저 스타트 했고요. 일단은 그 고스트알파 100이 장착하는 거에서는 1600cc면 6장 정도로만 저희가 권했고, 탄력 주행도 지금 엑셀레이터 저 밑에서 떴는데 계속 오고 있습니다. 저희 제품 장착하게 되면 이제 운전 습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게, 어느 정도 속도를 쭉 올려놓고 멀리 신호등 보고, 신호등이 황색불로 바뀌어서 바뀐다 싶으면 그때부터 엑셀레이터를 떼서 항속 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고정이 잘 안 돼서 고객님은 안전벨트를 안 하고 다니시나 봅니다. 일단 또 한번 슬그시 가볼게요. 쭉 한번 밟아보겠습니다. 지금 잠깐 밟았는데 80km입니다. 일단은 뭐 흡기에 뭐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흡기 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기만 해달라고 고객님이 원하셔서 그대로 했고요. 사실은 대기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거는 저희 기존 고객들 이미 저희 제품으로 흑배기들이 많이 장착되어 있는 분들이 원하시는 건데, 이 고객님은 좀 특이합니다. 고스트알파 배기만 일단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장착하고 테스트팩 나온 거고요. 자, 쭉 걸어볼게요. 조금 길어졌고요. 일단은 저희 제품 흡기 라인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게 좀 아쉽긴 합니다. 하지만 충분히 고객님이 타보시면 엑셀레이터를 덜 밟아도 차가 나가는 걸 느낄 수 있고요. 고속 주행 시 힘이 좀 남는 게 느껴집니다. 지금 제가 키로수를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잘 나가고 있습니다. 엑셀레이터를 아까도 장착 전보다 확실히 덜 밟아도 차 치고 나가는 게 틀리고요. 이 정도면은 고객님이 어느 정도는 효과 있다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. 바뀌었는데요. 저희 제품은 모두 장착하고 바로 한 4, 50%, 60% 좋아지고, 나머지는 이제 타면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, 그 타면서 좋아지는 부분은 고객님한테 전화로 또 어떻게 차가 틀려졌더라, 항속주행 확실히 좀 틀어졌습니다. 그거는 전화 리뷰로 또 받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모터브레인즈 남양주 본사 김태용이었습니다. 여기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고요. 감사합니다.